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시편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안에 이 시편에 있는 시 중에서 탄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시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탄식시가 시편 13편입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네, 시편 13편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 대표적인 탄식시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시편 13편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원수가 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과 그 근심이 너무나 커서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근심을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시편 13편 대표적인 탄식시인데요. 이렇게 탄식을 막 하나님께 아뢰는데 갑자기 5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방금 전까지 원수의 공격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하나님 뭐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탄식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근심과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끝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탄식시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 여러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이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주변 상황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탄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시편의 탄식 시의 구조와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장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이 11장, 로마서 11장은 그냥 따로 띄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로마서 9장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명씩 한 명씩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이 가득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저주받아도 좋다.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처음 9장 사도 바울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9장부터 11장의 맨 마지막 장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탄식 시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탄식 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이 내용 역시도 시편의 탄식 시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탄식시에서 시인이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난 것은 무엇인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시인이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역시도 사도 바울이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 사도 바울도 뭔가를 지금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서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앞에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유대인도 구원하실 수 있다. 바로 그 내용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절대적인 선택,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유대인을 다시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신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고 이끌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아뢰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들은 설사 그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아랬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은 꼭 기억하셨다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가 앞뒤로, 성도의 삶 앞뒤로 꽉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닫고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설사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있고 깨닫는다면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탄식으로 시작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 그 삶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3월,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여전히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드시면서 이 3월 한 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 그리고 3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 월상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곧 시작되는 교구 대신방에 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3월 3일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에 은혜를 주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비전 스쿨을 비롯한 단기 선교 일정들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